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제가 카메라가 아니라 LG V50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화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늘 사용하고 있는 후지필름 X-T3 카메라, 그리고 얘가 이제까지 수직 촬영을 담당했던 거치대인데요. 고정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만 얘가 각도가 낮아지면 얘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요. 한마디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정도 고정돼 있는 것도 눈으로 보기에는 고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가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상을 확인해보면 화면이 점점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은 한계가 왔구나, 더 이상 이제는 쓸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카메라를 튼튼하게 수직 촬영을 해줄 만한 그런 거치대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박스를 열어보죠. 무지 박스같이 생긴 거 3개. 일단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뭐 박스 겉면에는 볼만한 게 없으니까 빠르게 열어보죠. 오, 박스 겉면에는 모두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단가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못하겠죠. 자, 이렇게 박스에서 오픈을 다 했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한 건 이렇게 클램프 두 세트, 클램프 모델명은 KM191G, 그리고 이렇게 4단으로 된 매지감 KM392, 그리고 이렇게 봉같이 돼 있는 거는 얘가 카메라 쪽 용어로는 센터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있는 구멍은 이렇게 작은데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빼면은 구멍을 크게 만들어서 삼각대의 중심봉이 길이가 짧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이렇게 더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름이 센터 컬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카메라 쪽 용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힘들게 검색을 했어요. 일단은 겉면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여기 있는 클램프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봉 같은 거를 중간에 놓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조여져 가지고 봉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악세사리를 연결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구멍이 아닌 이쪽에 있는 큰 구멍은 이 클램프와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세트인데요. 이거의 명칭은 스피곳. 저도 카메라 쪽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대체 이름이 뭘까 해서 모양은 아는데 대체 이름을 몰라 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이 스피곳이 이 클램프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스피곳 한쪽은 이렇게 얇고 스피곳 반대쪽은 약간 더 두껍고 이렇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나사 형태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클램프 제일 큰 구멍에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살짝 열리는데 이렇게 넣고 빼고 그리고 잠가주고 내가 원하는 장비를 이쪽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는 카메라 장비라고 해요. 요거는 4단 매지감이고요. 요것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요거에 대한 사용 방법은 이따가 설치를 하면서 한번 해보고요. 자, 이것만 봐서는 대체 뭔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일단 더 이상 서지 않는, 아니 더 이상 고정이 되지 않는 1년 동안 저와 함께 수고한 이 거치대를 빼주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클램프를 플라스틱을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이쪽에 이렇게 넣고 조여서 고정을 해줍니다. 오, 이게 쇳덩어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튼튼해요. 진짜 안 빠지게 완벽하게 짱짱하게 고정이 돼요. 이 클램프와 같이 들어있던 스피곳을 사용해서 나사가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고정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고정이 되죠. 그 다음은 같이 구입했던 이 센터 컬럼을 구멍이 있는 쪽에 이 부품을 빼서 큰 나사가 들어가게 만들어주고요. 돌려서 장착을 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기둥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위쪽에 센터 컬럼을 하나 더 장착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센터 컬럼이 2단으로 이렇게 기둥이 됐죠. 센터 컬럼 한 개가 30cm가 넘으니까 책상부터 길이를 재보면 높이가 73cm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해볼 거는 센터 컬럼 밑에가 아닌 위에 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램프를 또 장착을 해줘요. 이 정도면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이 위에 고정된 클램프에 매지감을 잘 보면 한쪽에 이렇게 스피곳이에요. 풀어서 일자로 만들어주고 매지감에 스피곳을 이쪽에 넣어줘요. 그
그리고 고정을 해주고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 슬슬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연결된 매지감 끝부분에 얘가 기본적으로는 굵은 나사로 되어 있는데 얘를 빼면 반대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얇은 나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굵은 나사로 쓸 거니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볼 헤드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LG V50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쪽 끝부분에 카메라를 연결해주면 내가 원하는 높이 좀 내리고 싶으면 한 바퀴 돌리고 내려주고 이쪽으로 하면 고정. 그리고 이 관절을 풀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조여주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들은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센터 컬럼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센터 컬럼 위에 부분에 클램프를 연결해서 이거 조이고 푸는 걸 사용해서 전체적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이쪽에 스피곳으로 연결된 4단 매지감은 이쪽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세 부분이 있어요. 풀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다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잠가주면 완벽하게 1mm도 안 움직이게 튼튼하게 고정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순 없는데요. 물론 센터 컬럼을 여기다 더 연결해 가지고 그냥 일자로 만들어 놓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좀 더 튼튼할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이 카메라를 뭐 위에도 들었다 아래로 들었다 이쪽에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해 봤어요. 그래서 버티는 힘은 얘를 끝까지 다 풀어보면 얘를 다 끝까지 풀어본 형태고요. 볼 헤드를 제외한 길이가 대략 79cm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를 끝까지 다 피게 되면은 일자로 펴지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낭창낭창하게 그냥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 4단 관절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이 스피곳을 센터 컬럼에 연결해서 연결된 스피곳을 다시 넣어주고 잠가주고 그리고 센터 컬럼 끝에는 다시 볼 헤드를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스피곳, 센터 컬럼을 사용해서 그냥 연결해버리면은 아까 전에 4단 매지감처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은 되진 않지만 매지감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이렇게 수직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각도 조절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쪽에 클램프를 연결해놨으니까 클램프를 조금 풀어서 위아래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회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잠가주면 고정이 되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쪽에 있는 책상 위에서만이 아닌 다른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수직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랬을 때는 삼각대가 이렇게 있다면 카메라와 연결된 클램프를 빼서 삼각대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삼각대라면 삼각대 중심봉에 연결을 해서 조여주고 이러한 형태로 연결을 해서 내가 이동하면서도 수직샷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삼각대로 수직샷만 찍으실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삼각대가 아닌 인터넷에 버티컬 삼각대라고 검색하시면 그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클램프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수직샷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복만 보이면 연결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수직샷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 예전 영상에 있던 사람을 똥 싸는 기계로 만들어주는 그것 휴대폰 거치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중간 부분의 봉이 튼튼해요. 이쪽에 있는 기둥 부분을 사용해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이렇게 수직샷을 찍을 수 있는 거치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거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행거를 이렇게 수직샷 거치대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왕자 행거 같은 경우는 대략 2만원대 정도에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구입해두면 천장부터 이 아래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직 거치대를 완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길이가 부족하다면 센터 컬럼은 그만큼 더 사가지고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4단으로 된 매지감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쪽 길이까지만 쓰면은 크게 상관없는데 이걸 쭉 펼쳐가지고 이 끝에 카메라를 연결하니까 약간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자유로운 각도가 필요할 때 아마 그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센터 컬럼으로 연결한 게 훨씬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책상 위에 굳이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격대 성능비만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왕자 행거 그냥 하나 세워놓고 왕자 행거에 클램프를 연결해가지고 수직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잘 서야 하는데 더 이상 쓰지 않던 이 녀석은 저와 바이바이를 하게 됐어요. 안녕, 1년 동안 수고했어. 이제 더 이상 너는 서지 않는구나. 난 서는 녀석을 찾아갈 테야. 혹시나 수직 촬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난 줄 알았죠? 이때쯤이면 대부분 분들이 영상을 껐을 거예요. 이래도 아직 안 껐나요? 아직까지 영상을 끄지 않았다면 남아계신 분들에게 상을 줘야겠죠. 옛말에도 있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금은 대략 이틀 정도가 지나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실했던 이 사단 관절은 집에 이렇게 행거 기둥이 하나가 남아있어가지고 행거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사단 관절을 사용해가지고 조명을 연결했어요. 제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얀색 책상에서 제가 손바닥을 놓고서 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쪽 위에 조명을 두고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조명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 대략 한 이 정도 높이 중간쯤 높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조명 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조명이 바로 머리 위에 있으니까 조명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조명이 높이 있으니까 그럴 염려가 없어요. 조명 온 오프 하는 거는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해서 온 오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형광등도 있지만 형광등 불빛으로는 부족하니까 고독스에서 나온 LED 패드로 이렇게 조명을 비추면은 하얀색 책상 위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그걸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수직거치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스피곳을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스피곳이 약간 좌우로 흔들거려서 기둥이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피곳에 있는 나사를 사용해가지고 아예 직결을 시켜버렸어요. 직결을 시킨 상태에서 원래는 이 센터 컬럼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2단으로 그냥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볼 헤드를 설치를 해놨어요. 카메라 쪽에도 이렇게 볼 헤드를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설치를 해놓은 이유가 내가 이 카메라로 수직 촬영을 하고 싶다면 센터 컬럼 중간에 설치해놓은 이 볼 헤드를 움직여서 이렇게 기울여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에 바로 고정을 해서 이번에는 카메라 쪽에 있는 볼 헤드를 조절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직 샷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이렇게 고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직각으로 90도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앞에 카메라 각도는 앞에 볼 헤드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과 카메라 수직거치 완료를 해놨어요. 개인적으로 세팅을 해보니까 혹시나 자신이 책상 위에서만 촬영을 하고 다른 곳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 그냥 왕자 행거 두 개를 세워놓고 조명과 카메라를 그냥 왕자 행거에 고정을 해놓는 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어떻게 해야만이 수직 촬영을 완벽하게 고정을 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댓글에 수직 촬영은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수직 촬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인사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